뭐 다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죠. 저는 뭐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고 사채를 써본 적이 없어요. 아니 은행 안 가시고 바로 항상 조영우 선배님은 꼭 이렇게 하이로 가세요. 레벨이 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. 아니, 처음에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잘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만화방에서 자고 네. 이제 막 그 저 목욕탕 같은데 24시간 목욕탕에 자고 그러니까 전 서울 올라와가지고 정말 소원이 집 한 채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. 근데 집이라는 건 어떻게 가질 수가 있냐 해서 저는 무조건 돈 있으면 모자주의인데 어떻게 분양 신청을 받았는데 집을 좀 큰 걸 받았어요. 받았는데 계약금 20% 내고 잔금 20% 내고 나머지 60%는 중도금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내거든요. 근데 이제 중도금을 내다가 집을 한 채 또 분양받은 거예요. 그 채. 그러다 보니까 그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20%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빌려달라고 했더니 아는 형이 나는 돈이 없으니까 영구야 내가 아는 사람 사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아~ 더 얘기해 보려서 내가 그래 형님 그 사채에 뭐 얼마인데 20%만 주면 돼 이러길래 20%면 1년에 뭐 그때 2천만 원이 좀 필요했을 때거든요. 네. 20% 해봐야 뭐 저기 400이니까 한 달에 한 33만 원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어 그럼 할게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연결해 주면 너무 친절해요. 그래서 아 조영구 씨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뭐 언제 볼까 그래서 내가 어 그럼 당장 내일에도 보죠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내일 그럼 당장 돈 가져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게 해주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형 이렇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서 고맙다고 어 저 진짜 고맙더라고 그 형이 그분이 돈을 딱 갖고서 2천만 원을 딱 내려놓고 쓰래요 그러더니 2천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400을 빼고 1,600을 줘요 그렇죠 선이자 선이자라고 맞아 맞아 20% 그래서 제가 왜 400을 뺍니까? 전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조용 씨 2천이 필요하면 2,500을 쓰래요 저보고 20% 500을 빼고 2천을 주니까 내가 아니 20%를 왜 이게 한 달 쓰는데 20% 때가 됐더니 원래 그런 거래요 그래서 내가 아, 저 그러면 이거 안 할래요? 그랬더니 조용구 씨 지금 장난치는 거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확 돌변해가지고 근데 다정하던 목소리가 네 그런 분들 좀 이렇게 다 일이 좋아요 목소리 좋고 그리고 아니 장난치는 거 지금 조용 반말을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 400 제가 400까지 주면서까지 못 쓰게 됐더니 어 이 사람 안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직 그러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 이제 돈을 갖고 왔고 이제 이거 쌓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건 뭐 저 보증도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하고 제가 어떻게 해서 겁이 나가지고 계속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1,600만 받아오고 한 달에 갔는데 하고 저기 사인을 했어요. 네. 그 사인하니까 또 사람이 너무 친절했대요. 아 주인공 씨가 편하게 쓰래요. 뭐야 지키는 아이디야. 계약 썼으면 그러더니 제가 한 달 후에 이게 너무 돈이 이제 다음 달에 또 안 갚으면 또 이자가 또 400인 거예요. 그러니까 매달 400이에요. 제가 그 매달 400이에요. 진짜? 매달 400이라니까요. 왜? 1년이 아니라요? 아유 그냥 2천에 그냥 저기 20%에 매달 20%예요. 그리고 제가 어머. 그 돈을 어머. 제가 400을 갖다 갚으니까 주영 씨 아니 더 쓰래요 이 사람들은. 그래서 안 힘들더니 아유 주영 씨 더 쓰래. 왜냐면 200만 갚으면 또 200이 또 저기 남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400을 딱 갖고 그때부터 아 이거 사채 정말 써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형님하고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. 왜? 영구야 네 주변에 돈 필요한 사람 있으면 그 소개해달라고. 그래가지고 제가 받긴 받는데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20%를 쓰고 400을 주고 썼던 적이 있어요. 아니.